비트코인매도 압력으로 목요일 아시아 오전 시간에 암호화폐 가격이 6%나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일부 대형 블록체인의 토큰은 최대 12%까지 하락했습니다. 한편 실버게이트 은행은 자산을 자발적으로 청산하고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발생했으며 이 중 85%가 숏 포지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은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비트코인 매도 압력에 기여한 몇 가지 요인을 식별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청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청산 중 85%가 약간 넘는 거래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로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기사에는 실버게이트 은행이 자산을 청산하고 지주회사인 실버게이트 캐피탈 코퍼레이션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센티먼트 및 기타 출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장기 스테이커는 감소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숏 포지션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약세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스테이커 수가 증가했습니다. 0.01개 이상의 코인을 보유한 주소의 수가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성장은 감소하고 있어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더리움의 현재 시장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장기 및 단기 스테이커 수, 투자하는 고래 수, 새 주소 수 및 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고래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 주소는 그다지 열광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사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통찰력 있는 개요를 제공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을 경고하자 3월 7일 비트코인 가격은 22,4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3월 22일에 있었던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3월 8일 미국 법 집행기관의 압수와 관련된 지갑으로 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전송되었습니다. 이 거래의 가치는 11억 달러에 달해 공개 시장에서 판매되는 코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3. 각스 채권자는 3월 10일까지 보상 상환 계획을 등록해야 하며 완료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월 10일에 만료되는 5억 6,500만 달러의 비트코인 주간 옵션은 현재의 부정적인 거시경제 압력과 퍼드로 인해 약세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글은 비트코인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제공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장의 최근 발언, 미국 사법당국의 압수수색, 후지산 각스 채권자들은 모두 시장이 약세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3월 10일에 만료되는 5억 6,500만 달러 비트코인 옵션에서 약세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 서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디지털 콘텐츠를 새기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서수는 사토시의 생명을 불어넣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원자 단위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서수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는 불변의 디지털 수집품이 됩니다. 비트코인 순서를 채굴 또는 각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며 직관적인 도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개머 또는 오드널즈박과 같은 코드 서수 채굴 애플리케이션은 없으므로 사용자가 새기고 싶은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더 트레이딩 프로세스는 대부분 장외 거래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비트코인 오던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오드널즈 왈럿, 히로 및 즈버스와 같은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순위의 희귀도는 방광키 및 조정기관과 같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주요 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글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새겨진
디지털 아티팩트인 비트코인 서수 또는 NFT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책은 서수 이론의 개념과 이를 비트코인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사츠의 개인이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를 추적, 전송 및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주문의 채굴, 거래 및 가격 책정 방법과 이 기술의 잠재적인 단점도 설명합니다. 이 기사는 또한 비트코인 방광기와 같은 주요 이벤트를 활용하여 SAT와 그 안에 새겨진 서수의 희귀도를 결정함으로써 비트코인 서수가 전통적인 NFT와 차별화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서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고유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강조하고 이야기를 순수한 가치 저장에서 좀 더 실용적인 것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공동 설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보유한 알트코인 지분의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그는 토큰이 문화적 또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매량은 222더러 현재 $332,420에 달합니다. 비터린은 또한 레딧의 S코인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2021년 부테리는 60억 달러 상당의 시바이누 토큰을 소각했습니다. 이는 토큰에 대한 권력을 갖는 것을 꺼린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 글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공동 설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알트코인 보유량의 일부를 청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테리는 컬트다오, 바이트, 맙스로부터 총 220개의 이더를 구매했으며 현재 가격으로 $332,420에 거래되었습니다. 부테리는 이 프로젝트들이 문화적 또는 도덕적 가치를 되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반대한다고 말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토큰 공급량의 절반을 받은 2021년에 60억 달러 상당의 슈프 토큰을 소각한 데 따른 것으로 그는 토큰이 상당 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뷰터린의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S코인즈에 대한 그의 강력한 입장을 보여줍니다.